안녕하세요. 8월 넷째 주 강남구의 즐거운 소식들을 알아보는 키워드 강남 최윤우입니다. 대한민국 대표 도시 강남. 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 중에서도 보건과 교육 영역에서 최고 평가를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구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강남구의 다각적인 정책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키워드 강남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강남 힐링센터입니다. 강남 구민의 마음의 안식처, 코엑스 힐링센터에 이어서 두 번째 힐링센터가 개포동에 문을 엽니다. 강남구의 마스코트인 제가 먼저 둘러보고 왔는데요. 개포 문화공원 안에 자리를 잡아 주변의 자연 경관과 잘 어우러지고요. 명상 체험부터 스마트 헬스케어, 전문 분야 서적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 로봇이 직접 만들어주는 음료도 꼭 마셔보세요. 두 번째, 취업 장려금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강남구가 젊은 구직자들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취업 장려금을 드립니다. 9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서 1인당 50만 원씩 강남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니까요. 취업 준비에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취준생 여러분, 힘내세요. 세 번째 키워드는 스마트 도시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스마트 도시 강남을 조성하기 위해 강남구 민관 거버넌스 정책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안전과 복지, 문화, 행정 4개 분야에 참여자 1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는데요. 주민과 공무원, 민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 나온 결과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될지 기대됩니다. 마지막은 미디어 아트 공모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에 내가 직접 만든 영상이 나온다면 정말 가슴 설레겠죠. 강남 미디어 아트 공모전이 열려 9월부터 작품을 모집합니다. 청담 미디어 스트리트와 미디어 갤러리 신사 다이나믹 그리드에 표출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참신한 콘텐츠 기다립니다. 역주행의 신화, 걸그룹 라붐이 강남구의 홍보대사가 된다는 소식 알고 계신가요? 홈페이지 이벤트에 참여하면 라붐 멤버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머그컵과 커피 기프티콘도 받을 수 있답니다. 강남구의 새로운 얼굴이 된 라붐에게도 많은 응원 보내주세요. 이번 주 키워드 강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